순발력을 기르는 운동하기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순발력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시할 수 있으며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의 방법을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끈기를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발력을 기르는 운동 방법. 사다리 모든 발 뛰기. 자신의 운동 수행 수준에 알맞은 기구를 사용하여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작을 연습하기 전에 허리와 무릎, 발목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지도합니다. 수행 수준이 낮은 인지장애 학생은 친구 손을 잡고 함께 수행하거나 시작 신호, 반환점 도는 시점 등을 말로 알려주도록 합니다. 엎드려 있다가 달려나가기. 휠체어 사용 학생의 경우 휠체어를 뒤로 향하고 있다가 출발하거나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외발뛰기로 반환점 돌아오기. 두세 명씩 모둠을 구성하고 릴레이로 외발뛰기를 합니다. 외발뛰기가 어려운 인지장애 학생은 두발뛰기로 실시하거나 반환점까지의 거리를 짧게 하여 실시합니다. 긴 줄넘기 뛰어넘기. 휠체어 사용 학생은 줄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연속 줄넘기가 어려운 인지장애 학생은 바닥에 줄을 놓고 앞뒤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익숙해지면 줄을 천천히 돌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앉아서 공 밀어올리기. 공을 밀듯이 상대 학생에게 던져줍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신체장애 학생의 경우 휠체어에 앉아 친구의 가슴이나 머리 높이로 공을 던지도록 합니다.